안녕, 이사진 카청대입니다. 피부는 무슨 일을 할까 많이 이야기해 볼게요. 한나와 민호의 피부는 여름 노란색이에요. 하지만 마크는 검은색이고 나는 하얀 피부에 주름깨가 나있지요? 우리는 모두 같은 반 친구들이에요. 오, 피부 색깔이 다 다르네요. 어느 날 선생님께서 돋보기를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는 벌가락 가면 돋보기를 피부를 들어봐 보았죠? 돋보기로는 피부에서 자란 털이 볼수 있어요. 털도 피부예요. 팔과 다리에 짧은 털이 자라고 머리에는 긴 털이 자라죠. 털은 모낭이라는 작은 구멍에서 자랍니다. 모낭은 작은 주머니처럼 생겼어요. 꽃병이 꽃이 삐죽 꽂혀 있는 것처럼 모낭 위로 털이 삐죽 나와 있지요? 모낭 속에는 피지라는 기름이 있는데 이 기름 덕분에 털이 부드럽고 반지르르해지지요? 또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는 것도 막아주죠? 돋보기로 손가락 끝을 안쪽을 들어가 보세요. 가늘한 둥근 선들이 보일 거예요. 그 선들은 피부가 파여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가볍게 파인 선들이 있기 때문에 가문에 지문이 찍을 수 있어요. 저 지문 보이죠? 안 보이나? 지문인지 잘 봐보세요. 안 보이면 눈감 붙이고 딱 하면 보일 거예요. 안 그러면 엄마한테 돋보기 달라고. 여기 질문이 있어요. 손가락의 끝 안쪽에 물감을 묻혀서 하얀 종이에다가 대고 꾹 눌러보세요. 그런 다음 살짝 손가락에 들어 올리면 종이에 둥근 선들이 찍혀 있을 거예요. 돋보기로 손가락 자국을 보면 지문이 더잘 보일 거예요. 오호. 이것 돋보기로 본 한나의 지문이에요. 이거는 마크의 지문이고, 이거는 민호의 지문이에요. 지문은 사람마다 다른답니다. 손톱과 발톱의 피부예요. 손톱과 발톱의 손가락의 끝과 발가락의 끝을 보호해주죠. 손톱과 발톱은 머리카락하고 비슷해요. 계속 자라니깐요. 머리카락이 자르면 아무 느낌 없어요. 손톱이 잘라도 아무 느낌 없죠? 하지만 다른 피부의 느낌이 있어요. 마크의 눈을 가린 채로 가린 다음 한나의 민호에게 내게 마크의 피부를 살짝 건드려 보았어요. 뺨을 툭 건드려 보기도 하고 손목이나 다리를 살짝 만지기도 했어요. 붓을 갖다 대기도 하고 긴 털로 건드리기도 했지요. 마크는 자기 피부에 뭔가 살짝 닿기만 해도 금방 알아차렸어요. 피부는 우리 몸이 시원해 주기도 해요. 날씨가 더우면 땀나는데 땀과의 피부에서 나오는 물이지요. 피부가 땀구멍이라는 작은 구멍으로 땀을 내뿜으면 땀이 마르면서 피부가 식어요. 피부에 있는 땀구멍은 모낭보다 작아서 돋보기로 보아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땀구멍이 나오는 땀방울이는 보이지요? 보이네?
무서워요. 피부의 바깥쪽에 있는 뿔뿔과 안쪽에 있는 진피로 이루어져 있어요. 뿔피는 피가 흐르지 않지만 진피는 피가 흐르지요. 뿔피에는 항상 조금씩 떨어져 나와요. 피부를 수건으로 팍팍 문지르면 이 조그만 뿔피 조각들이 두루두루 말려 떨어져 나오지요. 하지만 작은 조각들이 조금 떨어져 나와도 뿔피는 그대로 남아있지요. 가끔 뿔피가 심하게 붓거지기도 해요. 언니 나의 친구들이랑 나무를 타고 놀다가 나무에서 미끄러 다리를 긁었어요. 나는 뿔피 조각이 베어댔어요. 긁힌 자리에 한쪽 뿔피가 말려 있었어요. 떨어진 거 보죠. 잘한다. 뿔피가 벗겨지자 진피준이 보였어요. 진피준은 분홍빛이 띄고 있지요. 상처가 따갑고 쓰리긴 했지만 피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 대신 맑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흘러나와 상처를 덮었지요. 그러자 더 이상 따갑지 않았어요. 30분이 안 되어 끈적한 액체가 말라서 딱지라고 하는 게 딱딱한 껍질이 되었답니다. 아빠는 딱지를 둔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셨어요. 새 뿔피가 자랄 때가 새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니까요. 딱지는 새 뿔피가 자라면 떨어진대요. 오호. 어제 한나는 고양이 먹이 깡통이 타다가 손가락이 베고 말았어요. 뿔피는 굵고 진피까지 벤 거예요. 벤 자리에 피가 났어요. 한나는 엄마의 한나의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긴 다음에 상처를 분대에 감아주었어요. 분대는 피를 먹게 하고 세균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지요. 우리 몸은 피부로 둘러싸여 있어요. 피부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몸을 감싸고 있어요. 그 덕분에 세균과 먼지들이 몸속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오호. 피부는 햇볕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기도 해요.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들어서 말이에요. 멜라닌은 아주 작은 갈색 알갱이에요. 너무 작아서 돋보기를 보아도 보이지 않아요. 피부에는 수만 개의 멜라닌 알레르기가 있어요. 마치 양사처럼 멜라닌은 뜨거운 햇볕으로 우리 몸을 보호해주지요. 우리 모든 사람의 피는 멜라닌이 만들었어요. 피부를 따라 많이 만들었지만 한나와 민호의 피부는 마크만 멜라닌만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 햇볕이 쨍쨍 내렸지만 피부는 뜨거운 햇볕을 막기 위해 멜라닌을 더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여름에 밖에 나가도 너무 피부가 빨갛게 그을리는 거예요. 내 피부에는 멜라닌이가 별로 없어요. 멜라닌이 모아서 점이 된 것도 있는데 멜라닌 색소가 많이 만들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햇볕을 막아주는 로션의 피부에 발라해요. 한달 미노바 코도 로션을 바르지 않으면 햇빛에 그 화상이 입을 수도 있어요. 나만큼 빨리 그을리지 않지만 아무리 피부가 검은 아이도 햇빛에 화상이 입을 수 있답니다.
훨씬 쉽게 씻을 수 있어요. 어제 동생과 나는 엄마를 도와 창고를 청소했어요. 엄마는 오래인데 수영복을 입고 청소하라고 하셨지요? 창고에는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어요. 우린 땅과 먼지 뻑뻑이 되었답니다. 우리는 청소를 모두 끝내고 몸에 비누칠을 한 다음에 물로 씻어냈어요. 그랬더니 온몸이 다시 깨끗해졌어요. 엄마는 더러운 옷을 빠는 것보다 우리 몸을 씻는 것이 훨씬 쉽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시원한 레몬 주스를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는 계단에 앉아 레몬 주스를 만졌지요. 산들 바람이 젖은 피부를 스치자 더욱 시원해졌답니다. 오늘은 피부는 무슨 일을 할까라는 이야기를 이어봤는데 어떠세요? 재밌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